동물계 환수용 개기열매 모델 오후쿠치노 마사미를 복용했습니다. 야마토는 과거 카이도우에 의하여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동굴에 감금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그곳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여 와노쿠니의 주민들과 카이도우의 수하에게 음식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었고 우연히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게 되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너한테 그걸 먹일 생각은 없었는데 라고 말하며 야마토에게 악마의 열매를 준 것은 사고이며 우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마토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과거보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마토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고대 늑대이자 신화 속에 등장하는 늑대인 오후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사기적인 열매입니다. 그렇게 훗날 야마토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더 능숙하게 고사할 수 있게 된다면 사왕 최고 간부 2인자급을 넘어 해군대장과도 견줄만한 강자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폐기를 사용하는 것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